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접대를 주고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과 SPC 그룹 임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. 윤상문 기자입니다. 검찰 수사관과 SPC 그룹 간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관 김모 씨와 SPC 전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영장 심사 때좀 어떻게 수용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검찰은 수사관 김 씨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PC 백전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고 민감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정보를 빼돌렸다는 겁니다. 앞서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김 씨와 백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정보 거래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